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예, 오늘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클리노믹스라는 회사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동사는 이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질병을 예측하고 이 진단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네 가지 이제 핵심 사업으로 이 게놈 기반 헬스케어, 그리고 액체 생검, 그리고 암 진단과 모니터링, 다중 오믹스 기반 이 조기 진단, 이 네 가지를 좀 핵심 사업으로 삼으면서 이런 상품을 통해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유전자와 관련돼 있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저도 이 이전에 30대 초반에 향후에 이제 내가 어떠한 좀 질병에 이제 취약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런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제가 이제 유전적으로 좀 앞으로 어떤 질병이 예상되고 이런 거를 이제 검사를 미리 해서 향후에 예상되는 어떤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예측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리 대비하는 이런 이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 자체가 우리가 이제 좀 주식, 주가적으로 집중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상장 이후에 주가적으로 많이 밀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그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그러니까 법적으로 규제도 되어 있고 이 소비자가 요구를 해야지만 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자체에서 좀 아직 널리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좀 제한적인 측면들이 이 회사가 상장 이후에 좀 주가가 하방으로 계속 밀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향후에 이 주가가 반등을 위해서 좀 새로운 모멘텀을 이렇게 찾는 와중에 최근에 이 애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자체가 이 도그노믹스 DTC 출시를 통해서 이제 반려견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반려견 시장이 커지는 만큼 또 이 반려견 시장 속에서 법적인 규제는 이제 사람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원래 이 회사가 미국이라든가 이 유럽 지역 쪽으로 또 이렇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필리핀에 좀 이 기술을 해외 수출을 한 이력도 있고 그리고 만명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미 이제 국가 R&D 이런 과제들을 수행했던 이력과 함께 굉장히 많은 다수의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지식재산권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도그노믹스 DTC 쪽 이 시장 진출이 우리가 이 회사를 볼 때 좀 주가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기대감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이런 진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최근에 코로나 이제 또 하위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또 떨치면서 유세를 지금 떨치면서 시장에서 지금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클리노믹스 역시 지난해에 뭐 미국과 헝가리 그런데 진단 키트를 재빠르게 또 만들어서 이렇게 또 수출을 했었고 진단 키트 사업 역시 이 매출의 일부분을 담당을 해줬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 주가 반등에 이 진단 키트 관련 해가지고 역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재료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런 다양한 이 전방 산업들과 연결될 수 있는 이제 고부가 첨단 산업이라는 생각에 의심의 여지는 없고요. 최근에 이제 인간 3조 이 표준 게놈 지도를 완성을 했습니다. 유럽 이 발트 지역 사람의 이 게놈 정보를 좀 통해서 인간 참조 표준 게놈 지도를 완성해서 이제 국제 저널에 공개도 한 만큼 이 회사가 이 유전과 관련된 그리고 미리 진단하고 이런 관련해서 꾸준히 중장기적으로도 성장할 것에는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당장 주가가 반응하기 위해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코로나 관련 진단 키트 관련 이슈와 그리고 좀 이 반려견 시장 진출을 통한 주가 반등 할 수 있는 이 모멘텀 두 가지에 조금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 최근에 이제 1차 전환사채 발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주가가 빠져 있어서 조정 이제 리피싱 조정가액이 오히려 지금 한 만
941원으로 이 전환 가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낮췄는데도 지금 주가보다는 위에 있다라는 건 그만큼 주가가 많이 밀려 있고 바닥을 어느 정도 최근에 확인을 했다. 최근에 이 들어왔던 이 거래량과 이런 부분을 볼 때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상장 이후에 이 굉장히 고점 대비 지금 주가가 만 원도 지금 안 가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 이 보시면 7월 5일에 조금 거래량이 이제 동반이 되면서 다시금 이 쌍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에 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뭐 현재 가격에서 8,000원 부근까지 이렇게 매수 유효하고요. 손절가는 6,750원.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이 10,000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회사를 보면서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10,000원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클리노믹스에 대한 전략과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